안녕하세요. 매일 미국 주식 하는 남자입니다. 오늘은 2019년 8월 21일입니다. 오늘 미국장은 굉장히 좋네요. 새빨갛네요. 나스닥은 1.02% 오르고 있고 다우는 0.9% 오르고 있네요. 애플은 이제 213달러 200달러를 훌쩍 넘은 채로 계속 오르고 있고, 다른 FB 70달러 되긴 좀 멀었네요. 엔비디아도 계속 오르고 있고, 제가 안 갖고 있는 종목도 있어요. 여기 나이키랑 타겟 TT 이 종목이 실적 발표인데 굉장히 좋게 나왔나봐요. 오늘이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많이 오르네요. 19%가 오르네요. 와, 대단합니다. 예, 살 게 별로 또 없어 보이는데요. 막상 막 떨어진 게 많지가 않아요. 게임. 오늘 너무 살 게 없는데. 이렇게 보면은 평가 손익이 작은 게. 아, 이제 많이 사놨죠. 화이자랑 FB는 너무 많이 사놨고, 크래프타인즈도 샀고, 맥쿼리 인프라, 보잉, SDIV, 사고 싶은 애들이 많은데 딱 하나 고르기가 쉽지가 않네. 오, 스모커. 버라이즌 좀 볼게요. 버라이즌이 어딨더라? 여기네요. 호라이즌이 조금 아까 마이너스였는데 예. 7월 9일 배당일은 지났고요. 4.3% 호라이즌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프도 뭐 나쁘지 않고 4.38% 고려 해보죠. 와,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? 너무 좋아요. 미국장은 항상 왜 이렇게 좋을까요? 막 시원하게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. 오늘도 지금 잠을 못 자서 방금 졸다 왔었거든요. 빨리 사서 자러 가야 될 것 같아요.
요즘에 시장 자체가 뭐 이전에 얼마 전에 막 공포 장세였잖아요.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빨갛고 환율도 달러가 강세로 막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또 조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네요. 다시 기회가 되면 달러 한번 사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적립식으로 계속 이걸 사야 되니까 달러가 많이 필요해서. 클로락스. 제이피모건. 왜 이렇게 JP모건 좋지? 맥커리 인프라랑. 아, 맥커리 인프라 한국 거 살려다가 못 사서 그런가? JP모건이랑 맥커리 인프라는 항상 갖고 싶어요. 제이피모건 살게요. 제이피모건을 두 개 사겠습니다. 제이피모건 두 개 사면 되죠. 아, 제이피모건 하나 사고 디즈니 하나 더 살까? 아이. 3M도 가격이 괜찮고. 아, 너무 사고 싶은 게 많아요. 홈엘푸드. 홈엘푸드도 조금 사야 되겠다. 오늘 홈엘푸드를 두 개 사고 JP모건을 하나 사고 응? 세 개? 하나 이렇게 사야 되겠다. 어저께 생각해보니까 요거 조금밖에 안 샀더라고요. 곱셈을 잘못해갖고 8개 샀죠. 8개 저는 곱하기 8 8, 6에 48 해갖고 12만원 120달러인데 저는 200달러라고 곱하기 같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사죠 뭐. 어제 조금밖에 안 샀으니까 오늘 270달러 사면 되겠네요. JP모건 2개, 홈엘푸드 2개 이렇게 사면 되겠다. 제이피모건 또 갑자기 오르네. 아, 참. 제이피모건, 어우, 두 주. 바로 매수됐습니다. 제이피모건. 그리고, 호멜. 호멜도 두 주. 바로 체결되진 않네요. 조금 기다려봤다가 체결됐습니다. 네. 오늘은 그래서 JP모건 2개랑 홈엘푸드 2개 이렇게 매수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